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은 전칭호 멤버십 가입 회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회로 소자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보충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질문이 뭐였냐면 리액턴스와 인덕턴스 그리고 캐패시턴스가 구분이 잘안 가신다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충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결론은 유도성 리액턴스 XL하고 인덕턴스 L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XC하고 커패시턴스 C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도성 리액턴스 XL하고 L하고 같지 않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SC하고 C하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리액턴스와 인덕턴스 그리고 캐패시턴스의 관계가 뭐냐면 직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뿐만 있는 게 아니고 리액턴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 임피던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리액턴스가 이게 인덕턴스가 아니고요. 캐패시턴스도 아닙니다. 리액턴스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액턴스는 그냥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액턴스 안에 인덕턴스 성분을 포함하면 그게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XL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XL은 오메가 L로 표시하고요.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L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리액턴스에 커패시터 성분 C 성분이 포함이 되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XC가 되는 건데 XC를 오메가 C분의 1로 적을 수도 있고요. 이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인덕턴스라는 애가 뭐고 커패시턴스라는 애가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회로 소자 중에 인덕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네. 얘가 뭐냐면 그 라디오 같은 거 뜯어보면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감긴 것들 있죠? 얘네들을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서 역기 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를 L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역기 전력, 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역기 전력이 뭐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자속은 이 밑으로 이렇게 생기겠네요. 네. 그런데 이 코일이라는 애가 자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속이 지나가면서의 그 변화를 싫어해서 반대쪽으로 또 자속을 지가 알아서 만듭니다. 이 자속이 만들어지려면 반대쪽으로 전류를 흘려야겠죠.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도 전류를 흘리게끔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유도했다 해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에 있는 반대쪽에 기전력이 생겼다고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역기전력을 구하는 공식 E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나타내어 지거든요. 이 역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 그게 이 L이란 거예요. L. 그게 인덕턴스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로 줘요. 헨리. 자,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는 단위가 옴이죠, 옴. 그죠? 근데 얘는 헨리란 말이죠. 이 유도성 리액턴스 안에 포함된 애가 인덕턴스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XL은 오메가 L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랑 이 L이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오메가가 곱해져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얘는 단위가 이제 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그냥 코일의 역기전력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일 뿐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이 상수에 이 오메가가 곱해지면 각속도죠. 2πf. 2πf가 곱해지면 리액턴스라는 애가 되는데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커패시턴스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는 뭐냐면 콘덴서에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예요. 상수. 여러분 이 공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Q는 CV. 그때 C가 이 C예요. 네, 정적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 용량. 그래서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저장되는 전하의 크기는 이 정적, 이 콘덴서가 만들어질 때 정해지는 그 정적 용량과 전압을 곱한 값으로 이
전하가 충전되는 전하량이 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정정 용량 C가 그 C예요. 그래서 이 C에 오메가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1로 나눠주면 이게 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XC가 된다는 겁니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위가 이때는 이제 옴이 되겠죠. 왜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랑 이 용량성 리액턴스랑은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커패시턴스 C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준 거에 얘를 1로 나누면 그때서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내드린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드린 문제가 저항, 옴, 그다음에 여기서 인덕턴스를 뒀죠. 인덕턴스가 0.03 헨리랍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L이에요, L.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용량성 리액턴스를 뒀죠. 얘는 XC라는 얘기예요.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가 60Hz인 회로의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구하여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잖아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X죠. X가 리액턴스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X는 유도성 리액턴스 빼기 용량성 리액턴스였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여기서 2옴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거는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찾아서 여기서 넣어라. 이걸 유도한 겁니다. 그럼 이 유도성 리액턴스 뭐죠? 오메가 L이 돼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E 파이 F L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덕턴스 값을 주고 주파수 값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덕턴스 얘를 넣고 0.03 헨리를 넣고 주파수 여기다가 60Hz를 넣고 계산을 해야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의도로 인덕턴스를 주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그전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도성 리액턴스랑 인덕턴스랑은 같은 게 아니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랑 오메가 L, E 파이 F L이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용량성 리액턴스랑 캐패시턴스랑은 같은 게 아니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캐패시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고 이거를 1로 나눈 값하고 같다는 거죠. 이 오메가는 E 파이 F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멤버십 2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댓글로 아니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